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 언박싱은 디아블로3입니다. 디아블로3랑, 그리고 확장팩 하나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사면은 되게 좀 손해를 보고 싸죠. 사죠. 지금 인터넷 다운로드 콘텐츠로 둘다 합쳐서 3만원에 팔고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되게 싸게 산 편이라고 만족을 해요. 그래도. 각각 2만원씩에 사긴 했는데, 물론 뭐 배송비 포함해서, 아니, 배송비까지는 아니고, 물론 오프라인에서 사긴 했지만, 뭐, 딱히 뭐 그래도 뭐,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되게 좀 싸게 샀다고, 물론 당연히 뭐, 아니, 만지는 값으로 만원이라고 치죠. 소장하는 값으로 만원이라고 치죠. 먼저 디아블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되게 한정판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디아블로를 빠지게 된게좀 얼마 전이라서 한정판을 구할 수가 애초에 없었고, 그리고 디아블로 이 CD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판, 스탠다드판 자체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부산 전 지역을 싸돌아다녀서 홈플러스에 하나 있는 걸 보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정가를 주고 샀었죠. 거기서도 세일을 안 해서. 아, 정가는 아니구나. 아, 싸게 샀구나. 2만, 아, 참, 2만원, 2만원 썼댔지, 참. 아무튼. 이렇게 디아블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블리자드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뭐, 직접 부담. 여기에는 뭐, 이걸 뜯으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했었었나? 아무튼.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초점이 잘안 맞춰지네. 아, 맞네. 여기 보시면은, 개봉한 상품을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반격을 꾀하다. 능력을 하십시오. 경매장. 뭐, 돌비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에 내부는.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디아블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역시 디아블로 게임답게, 그러니까 스타 자유의 날개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죠. 게임을 소개하기 위한. 이렇게 직업에 관해서 소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면은 블리자드 게임에서 되게 좀 불편한 게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 되게 특이하게 그 플라스틱 케이스를 고수하는 반면에 디아블론 전부 다 종이기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좀 포장지가 되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CD가 이렇게 따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가 따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먼저 보자면은, 아이고, 뭐 비설치 않네. 좀 되게 두꺼워요. 이게 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정도 하는데, 스탠다드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 설명도 다 되어 있고, 지도도 있고, 되게 좀 빵빵해요. 읽을 재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개도 잘 되어 있고, 되게 읽는 재미도 있어요. CD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블로 게임 DVD. 뒷면에는 비어 있고요. 제가 지금 손에 땀이 차서 지금 지문이 남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키도 있고 이렇게 CD도 있어요. 키는 제가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이 이렇게 한 장이에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게 종이 한 장. CD는 그냥 톡하고 떼시면은 나옵니다. 디아블로 윈도우 XP 비스타 7. 이때만 해도 윈도우 8? 8이 나올 땐가요? 한창? 그럴 때였는데, 지금 벌써 윈도우 10이 나왔죠. 당연히 CD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CD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이니까요, 요즘에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PS4 같은 경우에는 물론 CD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냥 진짜로 그냥 게임키만 팔지 않을까? 구성만 좀더 빵빵해지고. CD는 팔지 않고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이렇게 디아블로는 이렇고요. 이렇게 다시 넣어두고 확장팩으로 가죠. 영혼을 거두는 자. 솔직히 그림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익스펜션 셋.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디아블로3랑 다르게 여기서는 좀 회색빛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거를 테이프를 떼시면은 일단 옆면 먼저 여기서부터 윈도우 8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 아, 좀 많이 걸렸구나. 여기서도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 글씨라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개봉을 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순 없다. 성전사 오마까지.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벨크로 테이프 붙여져 있고 양쪽에 그 디아3도 똑같아요. 제가 약간 설명을 누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성전사가 앞에 그림이 보이고요. 이거는 열리지가 않네요. 3에서는 열렸던 것 같은데. 아, 3에서는 이렇게 3장이 아니라, 아 잠시만, 우와 이거는 몰랐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만 열어가지고 약간 소개를 하는 해탈, 산사태, 하늘의 분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약간 그니까 디아블로 3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게 직업 설명이랑은 다르게 약간 뭐랄까 DLC 패키지 같은 느낌? 그니까 물론 DLC 패키지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니까 콜렉터즈한테는 DL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라면은 그니까 물론 한국에서만 속하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스팀에서 다운받는 시즌 패스, DLC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게다가 볼륨이 크지도 않으니까요 애초에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패키지는 디아블로 3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시지 마시고 어차피 밖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여었다가 되게 낭패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따로 한장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디아블로 3의 설명이 모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살짝 말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하스스톤 카드. 이때만 해도 아마 하스스톤이 나오고 아마 히오스는 아마 개발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아쉽죠? 설명서가 별로 없으니까요. 디아블로 3에 비해서. 이렇게 CD를 보도록 하죠. CD는 약간 좀 깔끔합니다. 약간 고딕,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무튼, 고풍스러운 느낌? 이기도 하고요. 뒷면에 뭔가 생겼어요. 이게 성전사 마크인 것 같은데. 저도 잘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드가 있고요, CD가 있어요. 당연히 코드는 제가 썼기 때문에 지금 뭐 배틀넷에 그러니까 영상을 정지하고 입력하신 분은 없겠지만 제가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톡 하고 떼시면은 나옵니다. CD 영혼을 거두는 자, 윈도우 8, 그, 디아블로 3에서는 윈도우 7까지 있었지만, 이제 3, 영혼을 거두는 자부터는 8까지 있죠. DVD.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있네요. 돌비, 프로모. 언급된 기타 다른 상표들은 각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합작으로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건가? 여기 또 뭔가 그려져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혼을 거두는 자도 한정판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역시 뭐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디아블로2의 인기 때문인지 아무튼 웬만하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스타2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싸더라도 구할 수는 있었는데 디아3 같은 경우에는 구하려면 해외 배송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해서 좀 되게 아쉬웠었죠. 얼마 전에 제그집 근처에 홈플러스 가니까 그
군심 한정판을 4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지금 옥션에서 파는 걸로는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에 팔던데. 살짝 솔깃하긴 했는데, 제가 자유의 날개를 잃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어차피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스타를 하게 된다면 구매를 하겠지만, 만약에 뭐 스타를 하게 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왜 구매를 안 했을까 하면서. 우선 이렇게 디아블로 3랑 그리고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죠. 초회판은 아니고 스탠다드인데 뭐 각각 2만 원씩 해서 좀 싸게 구하긴 했어요. 지금 디지털 컨텐츠는 3만 원에 합쳐서 합본팩으로 팔고 있기도 하고, 이번 블리즈컨 때뭐 새로운 직업이랑 뭐 새로운 챕터 이렇게 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로는 제가 던파를 하고 있잖아요. 던파를 끝내고 디아블로를 할지 아니면 디아블로는 따로 뭔가의 컨텐츠를 해서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좀 디아블로가 좀더 지루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건 핵인 슬래시가 맞긴 한데, 던파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화면에 대화창을 띄우잖아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대화창이 작기도 하고, 게다가 텍스트,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채팅창에 띄우는 그런 텍스트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좀 보기가 힘들었다랄까요? 내가 확실하게 피로도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 스토리 진행을 할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애초에 디아블로 3라는 것 자체가 디아블로 1, 2를 배경으로 그 뒤에 이야기를 읽는다는 식인데, 그 전에 이야기도 잘 모르는 뿐더러, 애초에.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디아블로 3 그리고 영혼을 거두는 자. 스탠다드 패키지 언박싱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